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을 닦아주면 돼요. 와, 그걸 안쪽까지 닦아줘요? 네. 와. 야! 야, 차 어디 진짜 세차되겠네, 진짜. 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휠하우스 쪽을 닦아주세요. 야. 아니, 진짜. 아니, 자동차를 이렇게 닦아본 적 있어요? 주유소에서만 자동세차 이거. 주유소는 택도 없어요, 이거. 그냥 기계야 믿는 거 끝이야. 약간 주유소 세차 한 번도 한적 없죠? 저요? 네, 네. 자동세차는 한 번도 한적 없죠. 아니, 정말 결혼식인데 바빠서 가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 그래도 안 해요? 네. 자동세차는 누가 팔이 들어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동세차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자동세차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는 건너갈 수 없는 강. 요르단강이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헹궈주면 돼요. 헹궈주면 돼요? 와! 야! 우와! 야, 이거. 우와! 색깔 자체 틀려! 야! 우와! 야, 완전 깨끗이 닦였어! 우와! 진짜 엄청 틀리네요. 휠이 되게 드라마틱하죠. 와, 진짜 드라마틱하네. 이야, 이거 너무 좋네. 아, 좀 다르긴 다르죠. 감독님 봤을 때 똑같아요? 아, 그러면 이쪽 하나 닦았고 여기 닦아야 되죠. 네. 내가 한번 할게. 내가 맨 처음에 아까 갈변 없애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한번 뿌리고. 네. 이걸로 닦아주고. 아, 여기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여기. 야, 갈색 딱 나오네. 아우, 기분 좋아라. 아우, 기분 좋네. 아니, 내 차를 이렇게 닦아야지. 요런 데랑 요런 데가 안 닦였어요, 지금. 야, 진짜 정말. 그 다음에? 철분 제거제를. 아, 철분 제거제. 꼼꼼히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고개 힘드시면은 이걸로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장갑식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그럼 하기 전에 이게 아,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이거 약간 한때 기분이 좋더라고. 네, 이게 저도 제일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뭔가 그 머리에 이가 많았을 때 긁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말하죠. 아, 아, 기분 좋아. 아우. 아, 이 안에 것까지 난 닦을 거라고는. 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진짜 이거 인간 생긴다, 인간. 야, 밖에 휠만 닦았는데 이렇게 세차처럼 보이네. 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네. 확실히 비포 애프터 차이나 보이게 본넷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딱 나눠가지고 한쪽만 닦는 거야. 아,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아니, 내가 안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해줘봐야 한 명이 또 안 닦아요, 제가 한 번. 맞아요. 아, 그러면 반대쪽을 본인이 어떻게든 닦게 되겠죠. 어, 그렇죠. 왜냐, 본인이 네. 노력해. 네. 끝나고 하자마자 닦을 거란 말이야. 아, 저쪽은 일단 먼저 폼을 한번 뿌릴게요. 폼? 거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기면 돼요. 오! 오! 오호호호! 와, 완전 내리꾸네! Let it go! 어떻게 하시나? 반대쪽은 아주 그대로인데. 우와! 우후후! 야! 여기 지금 아까 먼지들하고 엄청 많았잖아요. 네. 떨어지는 거죠, 부품이랑. 오, 먼저 오염물을 한번 없애고 아~ 그 다음에 없어져라. 아, 야, 이 기분이 좋네, 이 뿌릴 때. 선생님
선생님. 네. 근데 여기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 이게 좋아. 손으로 낄 수 있는 거. 그죠? 네, 그럼 요거 끼는 걸로. 어, 끼는 게 좋아. 아. 여기서 네. 이제 요 거품을 풍성하게 묻힌 다음에. 네.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제 샤워할 때로 치면 샤워 타월로 그렇지. 바디워시 짜서 이제 몸에 묻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흥건하게 묻혀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근데 이거 세차 네. 이거 매장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은데? 누구야, 저요? 네. 일하지 말고 이거 매장 하나 차려서 세차 닦는 거 해주면 어때요? 아, 저의 이제 궁극적인 꿈은 화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화가? 네. 아, 그럼 화가가 꿈이구나. 근데 이건 취미고? 네. 그래도 화가 이제 끝곳이 가는구만. 네. 와, 이거 봐. 와, 이거. 아까 이거 보러 왔는데. 어? 이거 브랜드 신형이에요? 다음 순서가 뭐예요? 다음 순서는 틈새들을 붓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붓으로 또 틈새까지 닦는다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묻혀가지고. 아, 이거 본인 사람 화봤을 때 쓰는 붓 아니야? 아, 아니에요. 어디 닦아주는 거예요? 이런 틈새들 있죠? 와. 틈새만 틈새들을 다 닦아주면 됩니다. 아, 이런 틈새? 네. 와. 아까 보니까 틈새가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와, 그렇지. 닦아주는 거 와, 깨끗한 거 봐라, 이런 거 봐라. 와. 야, 이렇게 하니까 5시간 걸릴 수밖에, 5시간 더 걸리겠다. 야. 아. 아니, 이게 살짝 이렇게 하는 게 뭐 도움이 돼요, 진짜로? 본인의 어떤 인생관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고. 아, 일단 제가 세차 유튜브를 하니까 수익이 되죠. 아, 그런 도움이 있죠. 얼마 버는데? 많이는 못 벌고 세차용품 살 정도. 아, 달에 한 2-300씩은 번다는 얘긴데. 아니요, 세차용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안 낚아들었네. 이제 물 뿌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샤프님. 네, 거품을 꼼꼼히 헹궈내주시면 돼요. 아, 이야. 어? 내가 왜 옷이 젖었지? 이제 물기를 닦아야 돼. 이걸로 이렇게 틈새 물기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타월로 닦는 편이거든요. 뿌듯하다, 뿌듯해. 이 뿌듯함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깨끗함. 그다음에 이제 요 왁스를 네. 바를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세차 너무 작업이 너무 많다. 이거 완전 공정. 그래도 이거 바를 때가 제일 뿌듯해요. 아까 뿌릴 때 뿌듯하다 그러고. 네. 아까 넣을 때 뿌듯하다 그러고. 안 뿌듯한 게 어디냐고. 이게 활용 점점. 아, 오케이, 알았어. 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요거는 요 스펀지를 이 왁스에 이렇게 묻혀줘가지고 여기를 그냥 발라주면 돼요. 아, 이렇게? 네. 근데 이게 하면 진짜 이게 광이 나긴 나요? 광을 나기 위함이보다는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오염물이 도장면으로 바로 파고들지 않게끔 하는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어때요? 우와! 죽여주죠? 우와, 진짜 광 장난이 아니네? 우와! 이게 뭐냐? 이게 누구 차냐? 와, 야, 이거 우와밖에 안 나온다. 말이 이거는 와, 우와, 우와, 야, 이거 우와. 아니, 이게 믿겨지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차를 닦아야 되냐고? 우와, 야, 야, 이거 내가 볼 때 최고인데? 야, 완전 달라졌네.
이야! 우와! 진짜 다르죠? 이거는 그냥 본전인데. 물방울이 엄청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맺혀있죠. 우와! 진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어요. 뭔데? 아니 작업이 몇 개야? 타이어 광택을 낼 건데. 타이어 광택? 네, 타이어에도 광택을 낼 거거든요. 야, 나도 어차피 갈아야 돼. 이거 지금 50% 30%도 안 남았잖아. 이거 갈아야 된다니까. 타이어가 30%가 남았어도 해줘야 돼. 아 그래요? 어차피 형 살 건데 맛있는 건 뭐하러 먹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일단 요 타이어 광택제인데. 타이어 광택제? 네. 이야 이런 것도 있어? 네. 야 근데 이거 취미로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네. 애인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취미 갖고 있으면 하루 시간 후딱 가겠는데? 네 그냥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우와 진짜 틀리네. 네 광택제 바른 것과 안 바른 것. 광택제 바르면 물이 묻어도 코팅이 돼서 발색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는 그걸 막아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와, 이야, 오늘 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야, 이거 저희가 드디어 정장 4시간에 걸쳐서 세차를 완성했습니다. 거기 한번 쓰세요. 자동차 카, 오토, 오토카.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살짝. 아, 손바닥입니다. 자, 이렇게 차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비록 내 차는 아니지만 우리 또 감독님 차여서 또 촬영 다니시라 고생 많으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차 좀 하세요. 너무 안 했어요. 네. 세차를 또 취미로 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차에 정답은 없으니까 너무 뭐 정답에 연연해서 찾지 마시고 세차를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실 겁니다. 그래요. 네, 가장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차를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본인의 희열을 느끼면 그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하나 그 과정에서. 맞아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운명의 쏠쏠한 이준생활 오늘은 우리 조민주 씨와 같이 세차 취미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취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Yeah. 오! 오! 닦였어 이거 봐봐 이거. 야! 오! 이거 하나만 닦여줘. 네. 됐어. 야, 나 이거 안 그래도 계속 운전할 때 이게 시야에 가리더라고요. 그거 나 하나 줘요. 이거요? 네. 네. 아, 안 돼? 네. 오! 야! 우와! 이거 진짜 크게 지웠네?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야!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커피에 일광연이 있거든요. 사실 맛없는 커피는 아예 손도 안 대요. 맛없는 커피 먹으면 그날 잴 수가 없어요. 제가 웬만한 라떼 먹는 거는 딱 알아요. 아 이거 문제라고 냈어요? 제가 그리고 진짜 꿈이 이런 커피 바 하나 차리는 거거든요. 여기 얼마에 만들었어요? 여기요? 인수 내가 하려니까. 인수 내가 하려니까. 명카페 오픈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한 잔씩 다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